그래서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할 건데요. 먼저 누가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란 말이죠. 묻지 않는 말.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is jumping. 와우, wow, your sister is jumping.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문장은 be 동사가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점프하다가 점프하는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떤 이니까 어떻다 해줘야 되고요.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되네요. Your sister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She is jumping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녀는 점프하는 중이다. She is jumping.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자, 그럼 이제 묻는 말.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누가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해주세요.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그렇죠.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Your sister jumping. 자, 다시.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그렇죠.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지. is가 있어야지. she is jumping을 is she jumping 하고 she is jumping을 is she jumping 하고 똑같은 규칙에 맞게 is your sister jumping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장 전체 완성합니다.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did, is she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헤이, 그랬더니 그녀가 울타리 너머로 점프하는 중이에요. She is jumping over the 그렇죠.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over the fence는 울타리 너머로 이런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아이고, 안 속네. your sister 알았더니. 그렇죠. my sister 대신 왔고. 그래서 over the fenc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 문장에서 묻는 사람이.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지.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Okay. 오. Excellent. 훌륭하고요. 다음. 그 선수들이 공을 어디로 찹니까? 인데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만들죠. 그 선수들이 찬다는 뭐예요? Players kick. 그렇지. The players kick. 그러면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해야 될게이 속에 do예요? does예요? 오케이. 오, 그렇지. 더즈가 아니고 두다. 그러면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데이라서. 그렇죠. he, she, it이 아니라서 데이라서 데이 킥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들이 찬다. 데이 킥. 그 선수들이 찬다. 더 플레이어스 킥. 자, 그럼 이제 이걸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그 선수들이 찬다. 더 플레이어스 킥. 그 선수들이 차니? Players kick. 그렇지. Do the players kick? 그러면 문장 완성. 그 선수들이 어디로 그 공을 찹니까?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그렇지.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더 플레이어. 대답하는 사람이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더 플레이어즈는 앞만 길어봤자 데이가 될 예정이고 더볼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플레이어즈 안 사용하고 돼 있을 거고 더볼 사용 안 하고 이수를 사용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They kick it. They kick it. 빠르게 따라하기.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y는 그렇죠. top players 대신 왔고, it은 뭐 대신 왔고, double 대신 왔고.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to the other goa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이라고 물었더니 they kick the ball to the other ball, to the other goal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박수를 치고 있는 중이니? 자,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clapping. 그렇지. 또 be 동사가 필요하네요. clap이 박수 치다가 박수 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You are clapping. 넌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너는 왜 박수 치고 있는 중이니? clapping?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Okay,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Because 그렇지. Because she sings well. Singing 하다신데 she를 만났으니까 does가 숨어서 sings 됐죠. she sings well.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박수 치는 중이야. I am clapping because she sings well.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자,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가 이긴다. He is 이렇게 his win. 아, his win 이렇게 틀렸는데요. 자, 이거는 he is의 줄임말이고 be 동사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win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다시인데 하다시 있으면 be 동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 그가 이긴다 다시 만들어 볼까요? 그가 이긴다는 뭐예요? His win. 이렇게? His win. 위에 점 빼고. 이렇게 he win이다. he win이다. 뭐라? 그렇죠. he wins 해야죠. 됐습니까? he wins 해야지. 그가 이긴다가 되죠.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긴다는 뭐예요? he wins. 그럼 이제 그가 이기니? 그가 이기니? 그렇지. He wins를 묻는말 바꾸면 does he win 됐고,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그렇지.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더 게임이네요. 더 게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더 게임 쓰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은 더 게임을 is로 바꿔서 대답할 때, 대답하는 말할 때 쓰겠죠? He wins easily. He wins it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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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ins it easily. Easily. 됐습니까?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오케이, is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he game 그렇죠, 대신 더 게인 왔어요? 대신 왔죠. 오케이, easily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이지가 쉬운이에요. 이지가 쉬운이고요. 어떤 시고요? 어떤 쉬운? 이질리는 쉽게고요. 어찌시에요? 어찌 이긴다고? 이질리하게 쉽게 이긴다. 그래서 이질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렇죠. How does he win the game? 이라고 물었죠. 어떻게 does he win? 그래서 이깁니까? 그 게임을.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겨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할 차례인데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너가 물어본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렇죠. You ask. 넌 물어보니? Do you ask? Do you ask?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렇죠.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더 프라블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그렇죠.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he problem? 그렇죠. Because the problem is hard. Problem이 hard하기 때문에 hard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어려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합치면 어렵다가 된 거죠. 그것이 어렵다. It is hard.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because it is hard.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안녕. 예.